데뷔까지 10년이 걸렸는데. 맞습니다. 네. 데뷔 10년 차 안송이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. 무려 와이유투건. 저를 위해서보다 그 기다리는 팬분들을 위해서 사실 우승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. 송이 선수가 투어 데뷔 10년 만에 9언더파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포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언젠가는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포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. 사실 막상 우승하면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진짜 하니까 눈물이 너무 나고요. 이제 우승 물꼬를 텄잖아요. 그래서 우승을 여태까지 10년 동안 못했으니까 남은 투어 계속 뛰면서 우승을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탭핀 파 위치. 안송이 이제 챔피언 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안송이 챔피언 퍼츠! 네, 236전 237기 안송이 2020년 두 번째 우승 꽃을 피웠습니다. 첫 우승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두 번째 우승까지는 채 1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. 지금 초반에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예. 이 우승으로 그 부진을 좀 많이 떨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떠처럼 우승한거야? 한타 차이에 많은 선수가 있는 거를 예. 몰랐네요. 그렇네요. 2020 패턴 클래식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. 그렇죠? 우승 레드 자켓이 확실히 패션이요. 사실은 이번 시합 나오면서 제가 큰 욕심 없이 나왔어요. 그냥 예선 통과만 하자 하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나왔던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멘탈적으로 뭐 캐디가 좀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캐디가 누나 우승 아니야 지금 선수 아니니까 그냥 까는 데만 집중을 해 이래서 오히려 그 다 우승이란 생각을 안 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조금 그래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올해 2승이 목표였어요. 그래서 일단 1승 이제 반을 잃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합에서 제가 또 메이저 우승이 너무 하고 싶어서 메이저에서 꼭